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오늘은 추억 돋는 레트로 아이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갤러그나 보글보글 같은 레트로 게임들은 예전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트리거 역할을 합니다. 제가 게임을 좋아하거나 아주 잘하는 편도 아닌데 레트로 게임기만 보면 구매 욕심이 생기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도 예전에 나온 제품이라 국내에서 구매할 수가 없었는데 해외 사이트를 열심히 찾아서 직구에 성공했습니다. 완전 인간 승리죠.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케이드 게임기를 손바닥만한 사이즈로 줄인 마이 아케이드입니다. 사이즈가 진짜 작은데요. 크기는 작지만 게임은 일반 게임과 완전 똑같은 형태로 진행됩니다. 저는 다섯 가지 제품을 구매했는데요. 많이도 구매했죠. 어차피 배송비 나가는 거 플렉스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제품도 게임마다 차이가 있는 게 인기 많은 게임은 구하기도 힘들고 비싼 편이지만 생소한 게임은 인기 게임의 반값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갤러그와 보글보글은 완전 인기 게임이라 그런지 구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갤러그는 새 제품이 없어서 중고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고라 그런지 약간 하자가 있네요. 제품을 살펴보면 크기는 손에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작은데요. 대략 17cm 정도 됩니다. 아주 귀여운 느낌이죠. 그리고 제품마다 게임 컨셉으로 꾸며져 있어서 보기가 더 좋은데요. 특히 보글보글은 노란색으로 아주 예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게임기를 쫙 진열해두면 레트로 느낌의 인테리어 효과도 있을 것 같네요. 화면은 2.75인치 컬러 스크린입니다. 아주 작긴 하지만 게임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백라이트 때문인지 검은색 바탕이 약간 회색빛으로 표현이 돼서 화면이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화면에서 이렇게까지 표현이 된다는 게 아주 신기하죠. 조종기와 버튼은 크기가 너무 작아서 조종이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게임을 해보면 컨트롤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손이 좀 큰 편인데 손이 큰 사람도 무리 없이 게임이 가능하죠. 뒷면을 보면 배터리 넣는 곳이 있습니다. 배터리가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가는데요. 배터리만 사용하면 아주 부담스럽겠죠. 이 제품이 참 좋은 게 USB 케이블로도 전원 연결이 가능합니다.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면 야외에서도 게임을 즐길 수 있죠. 그리고 위쪽에는 볼륨을 조절하는 버튼이 있고 이어폰을 연결해서 조용히 게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이 메인인데 사실 이런 설명은 무의미하죠. 게임을 한번 제대로 즐겨보겠습니다. 우후!
저렴한 레트로 게임기는 움직임이 끊기거나 반응 속도가 느려서 게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일반 게임과 완전 똑같습니다. 속도도 아주 빠르고 움직임이 딜레이되는 이런 느낌도 전혀 없네요. 완전 굿입니다. 영상을 보고 구매 충동이 슬슬 불붙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인기가 별로 없는 게임은 국내 사이트에서도 몇몇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갤러그나 보글보글 같은 인기 게임은 아마존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환율 때문에 미국 아마존은 추천해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일본 아마존을 이용하면 상당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끝!